몸에 알코올이 들어오니까 생각나는 그 남자, 전 남친. 그리고 술에 취한 이 남자에게 전화가 옵니다. 아, 수정이네. 전 여친. 다음날 전 여친의 물건을 전달할 겸 만남을 가지는데. 아, 술 냄새. 술 마셨어? 취업은 못하고 술만 마신다 보여줄까봐 재호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축하주였어. 뭐라는 거야 너? 나 합격했어. 합격? 정현이랑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잔했어. 아 진짜? 아 축하해. 아직 재호를 잊지 못한 됐다. 수정은 같이 기뻐해주며 그를 응원해줍니다. 고마워. 우리 가게에 왔다고 지금? 하지만 수정의 눈에 들어온 재호의 모습. 다른 사람과 스킨십 중? 재호도 자신과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미 떠나간 배라는 걸 눈앞에서 봐버렸죠. 재호 새끼 아니 백수 새끼 지금 시작합니다. 2회 마지막 무전 지식 후 런한 그녀를 잡은 재호는 자기 몸도 가누지 못하는 그녀를 집까지 데려다 주는데 제로 콜라 먹는 운동하는 여자가 자전거 도둑에 동네 주민이라니. 몇 번씩 오다가 넘어진 여은화의 인연은 이것이 시작이었죠. 다 왔어요. 내려. 안 내려. 그냥 저쪽으로. 아, 나를 왜 때려? 오? 이건 포근놀이다. 뭐가 또? 화장실 어디야? 화장실. 진짜 최악이다. 다음날 다시 재회한 두 사람. 어제 그쪽이 내 자전거까지 가져가려고 했던 건 기억나요? 어제 중고거래 직전에 취소되고 기분 찝찝해서 마시다가 통 모짜렐라가 접니다. 전 여친인 준 자전거 중고거래를 잡았다가 개매너 취소 플레이를 했던 재호. 그쪽이 막판에 취소 통보한 개매너 모짜렐라? 아 잠깐만. 어제 난 그쪽 때문에 자전거 넘어져서 기스 다 나고 옷 다 버리고 내가 얼마나 개고생했는지 알아요? 변상할게요. 뭐 나도 그쪽한테 미안한 게 있으니까 제가 한 끼 제대로 살게요 그럼. 그리하여 저녁은 명불허전 치킨과 맥주로 한턱 쏘는 은호. 뭐 말 나온 김에 말이라도 편하게 할까요? 그럼 그럴까? 이들은 생각보다 음식 취향에 성격까지 잘 맞아서 밥 친구가 되기로 합니다. 잠깐. 그때 병수처럼 다리를 두 개 먹으려는 재호. 미쳤냐? 두 개를. 아까도 그러더니 상습적이네 이거. 재호는 항상 다리살을 양보하던 전 여친 수정이 생각납니다. 아니 근데 얘는 러브 포인트도 먹을 거 관련이야. 너 다리 아까 하나 먹었는데? 나는 뻑뻑살 좋아해서. 왜 헤어졌는지 알겠다. 그래서 헤어진 거 아니야. 백수라서 차인 거라고. 원래 사랑이 잘 유지가 된다는 건 누구 하나가 상대를 맞춰줘서일 가능성이 높거든. 상대를 배려하잖아. 그럼 자기 취향을 추구할 수가 없어. 연우의 사랑 이론을 들으니까 더욱더 그녀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헤어진 재호에게 고난은 다가옵니다. 하이텐션이야. 오늘 이스터디의 전설적인 존재가 오는 날이니까. 전설? 어 맞네. 어 서준아 여기. 전설적인 인물의 정체는 강서준. 재호의 전 여친은 서수정과 인간이에요. 같은 회사 동료입니다. 잘생긴 얼굴에 훤칠한 키, 자상한 성격까지 원한 곳이 없는 그가. 타고난 비주얼부터가 이 대기업 프리패스 장이라니까. 아 맞다. 서준아 너 그럼 이제 연애만 하면 완벽하네? 어? 그러게 너 결혼 빨리 하고 싶어 했잖아. 관심 있는 사람 있긴 한데. 회사 사람? 저랑 전시회 보러 가실래요? 하필 서준이 연모하는 사람은 재호의 전 여친 서수정이었죠. 생각해볼게. 그냥 시간을 두고 천천히 다가가면 될 것 같은데. 재호는 그것도 모르고 연애 가이드를 네. 해줘버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면접날. 화끈한 면접을 위한 마라탕을 선택하는데요. 납작 당면 중간 크기 적당히 분모자 치즈떡 햄모기 새송이 배추새우에 건두부와 숙주 조금 어떨까요? 유부꽃은 많을수록 좋겠습니다만. 뭐 맞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불안하게 과도하게 매운 것 같은데요. 나 내일 면접 진짜 잘 봐야 돼. 어딘데?
오진홍 쇼핑. 이름을 듣는 순간 오진의 표정을 보여주는데 왜일까? 뭐야 그 표정은? 면접부터만 떡사. 내가 왜? 내리면 알게 돼. 그리고 대망의 면접날, 제호와 면접을 같이 보는 사람이 여우노다? 다른 지원자들보다 나이가 많은데 특별히 다른 경력도 없고 공시 준비하다 안 돼서 갈아탔구만. 회사 취업은 좀 쉬워 보였나? 꼰대력 만렙 압박 면접으로 제호의 머리를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임원들.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인력이 되고자 했던 그런 준비했던 경험으로 이 회사에서도 뭐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야 누구나 하지. 신입들은 좀 영해야지. 하지만 여은호가 상황의 반전을 꾸미는데. 유은호 씨 학교는 어디 나왔죠? 채용 조건에 학력 무관이라 지원했는데 학교를 얘기해야 되나요? 그리고 제 이름은 여은호입니다. 여은호는 자신을 밉보이게 만들고 재호를 돋보이게 만들려는 전략이었죠. 종교를 갖는다면 어떤 게 좋을지와 그 이유도 말해보세요. 교회에 다닐 특별한 이유는 생각이 안 나고 절에 다니면 윤회사상 얘기가 될 것인데. 하지만 은호의 어시스트를 날려버리는 채호의 대기권 돌파 슛. 예, 저는 이슬람교를 믿겠습니다. 그 이유는 어젯밤 화끈했던 마라타 은호이나 장 트러블 이슈가 생깁니다. 상사가 부당한 불법 행위를 업무로 지시했습니다. 어떻게 할 거죠? 멈춰! 뭐죠? 죄송합니다. 김정 씨. 아니 학교 폭력에 쓰이는 멈춰를 면접에서 쓴다? 정말 미친 발상력이군. 그렇게 드라마 제목을 위해 백수 상태를 유지하게 된 채호. 노가리? 채호가 만취 후 눈뜬 곳은 은호의 마당. 사람이 있네. 들어와. 그녀의 주방은 매우 화사하고 화려했는데요. 이게 뭐야? 그런데 무슨 여친이야? 재호를 위해 수제죽을 만들어주는 은호. 아니 뭐 거의 와이프인데? 마라탕과 술로 상처 입은 속을 감쌀 꿀물까지 더해주는데요. 대박. 아프니까 인심 썼다. 인생 원래 이렇게 단짠이야 노가리. 아니 김재호 씨? 그러자 당신 정체가 뭐야? 난 여은호. 이제야 통성명을 하네. 내가 이름 물어본 게 아니잖아. 어제 면접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자폭하면서 그렇게 밀어줬는데 면접을 그렇게 말아먹나? 그럼 면접을 왜 본 거야? 면접비 벌려고. 와 이건 진짜 인류 백수다. 뭘 또 그렇게 존경스럽게 쳐다봐. 그때 뜻밖의 소식을 확인하는데요. 형 알림식품 추가 모집 공고 떴대요. 응? 나 집에 잠깐 갔다 와야겠다. 내 안 어딘가에 있는 소설가로 빙의를 시작한다. 나는 2년차 자소설 작가 김재호다. 오! 그렇게 이제 눈 감고도 쓰는 자소서의 집필을 완료합니다. 형 혹시 주변에 좀 주방일 좀 잘하는 지인 없을까? 이게 한 명으로 좀 부족하거든? 야 있다 있다. 마침 죽을 다 만든 은호를 픽업해. 됐다. 곧바로 돈 벌러 출동. 돈 벌러 가자. 그렇게 은호가 주방 1일 알바를 맡아주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제발 빨리 좀 와봐. 오늘의 메뉴인 카레 맛이 이상하다? 일반적인 느낌이 아니라서? 강황 조절을 못해 마치 쓴 한약 같은 느낌의 카레. 농도 조절을... 여기야 잠시만요. 네, 맥주라도 먼저 주세요. 이에 더불어 손님들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데 오늘 장사 망했어. 그때 자취 출력 전직 치사병 백숙의 상리가 나섭니다. 나한테 계획이 있어. 직극의 제호 요리왕 제호 미스터 카레왕의 능력을 대방출합니다. 괜찮아. 뭐 나름 귀여웠어. 자취생활 7년, 취사병 짬밥. 이럴 때 발휘하는 거지. 아까 보니까 칼질도 꽤 하던데. 나도 알려줘. 그렇게 이틀 칼 쓰는 법을 전수받으려던 그때. 아, 네, 자. 요리하는 남자의 무신경 투구 모먼트로 은호가 설레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덥지? 아! 그리고 파가 눈에 들어가 아! 따가운 순간 걱정해주는 남자 따뜻한 배려심 모먼트. 겨우 이거 뭐 백수 새끼가 아니라 선수 새끼구만. 뭐야? 왜 잘생겨 보이는데? 하석진 잘생겼지. 우리 가게에 왔다고 지금? 그리고 하필 그 장면을 목격하는 전 여친 수정. 아, 야 이게 각도가 이래서 아까 오했구나. 야 수정. 나의 신선한 명언장에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범녀. 그렇게 충격을 받은 다음 날 수정에게 또 하나의 시련이 나타납니다. 거래처 담당자가 대학교 최악의 학연인 동창이었죠. 바뀐 담당자가 수정이 너였어? 왜 그런 소리? 이들이 악연인 이유는 수정과 사귀고 있던 재호에게 백은 소리 유혹을 했기 때문이죠. 너 아직 나한테 오해 있는 거 아니지? 너가 나랑 재호 오빠 사이 오해했었잖아. 재호 오빠? 친구 사이였을 뿐인데. 나 오빠랑 헤어졌어. 아 그래? 응. 이제 직접 연락해서 물어봐. 그럼 나야 좋지. 한편 자신도 모르는 새 두 여자의 싸움에 중심된 그는 뭐해? 또 다른 여자를 상처 입게 만드는 중입니다. 내 발에 내가 걸려 넘어지다니. 날 보고 왜 놀래 그니까. 나 좋아해? 아 이런 선수 새끼. 전곡을 찔러버렸네. 내가? 거울 안 봐? 난 얼굴 봐. 그래서 좋아하는구나. 오늘 할 일도 있었는데 어쩌지? 할 일은 또 뭔데? 해야 될 일은 바로 유명 곱창집에서 보양하기. 이 집 진짜 돈 주고도 못 먹는 맛집이야. 후회할 텐데. 하지만 평소와 달리 음식에 손도 대질 않는 재호. 나 사실 곱창 못 먹어. 근데 그럼 여기 왜 들어온 거야? 곱창 못 먹으면서? 같이 먹자며. 또다시 그녀의 맘에 또 때려박는 재호의 배려 스트레이트.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 같이 먹어줄 순 없어도 이렇게 옆에서 같이 구워줄 수는 있지. 곱창을 못 먹긴 하지만 그쪽도 어딘가에선 곱창. 아니 최소한 염통 같은 존재는 될 수 있는 거야. 대체 앞으로 뭘 더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인생에 정답은 없잖아. 그냥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해. 야, 어차피 면접관들도 사람이고 같은 월급 받는 월급쟁이잖아. 그쪽도 면접관을 면접 본다는 마음으로 해. 당당하게. 당당하게? 조금 솔직해져 볼게. 앞다리 스타일 2인분 주세요! 네! 어? 저희도 하나만. 진용진? 네! 은호의 조언 덕분에 그는 활기차게 자신감을 얻습니다. 하지만 그 자신감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순간이 찾아오죠. 바로 알림식품 서류 전형에 합격했지만 예스! 예스! 맞죠 형? 배달하는 장면을 서준에게 보이고 네 결제를 안 했는데요. 취업했다 거짓말했는데 전 여친을 만나버립니다. 형! 형 괜찮으세요? 형! 괜찮으세요? 네? 아는 사람이야? 네 그냥 아는 형인데. 기절한 거 아닌 것 같은데. 어디가 형 저 좀 보세요. 네? 야 걔 좀 냅둬라 좀 보내줘. 형 괜찮으세요? 오빠 결국 재호의 거짓말이 수정에게 들통납니다. 나 취업 아직 못했어. 나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그날. 사실 이젠 아무 사이도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필요는 없지만 나 너한테 거짓말한 건 꼭 사과하고 싶어. 재호 근데 드디어 각성하나? 나 이번엔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꼭 취업할 거야. 너한테 한 말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나 먼저 일어나. 힘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지만 도통 입이 떨어지지 않는 수정. 그리하여 재호는 은호와 함께 지옥의 면접 훈련을 시작합니다. 쭉! 면접도 하신다면서! 웬 요가야!
그쪽 문제는 머리가 아니라 몸이 말을 안 듣는 거야. 먼저 가장 중요한 깔끔한 딕션 연습. 상품 기획팀에 지원한 김재호라고 합니다. 긴장되면 심호흡해 이렇게. 근데 은호 아예 콩깍지가 씌인 건지 재호의 모든 게 귀여워 보인다. 착장은 직장인의 갑옷이죠. 기타스에서 정장을 빌립니다. 인물이 산에 살아. 마무리로 톤앤매너에 맞는 멋진 중고 구두를 구입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신으세요. 네. 여기에 그 OST가 떠오르는 추억의 돌이까지 발견한 두 사람. 오. 그때 선수 새끼가 은호에게 하트 달고나를 선물로. 진짜? 응. 이것도 내가 쏜다. 아싸. 그렇게 은호의 센스 있는 서포팅과 훈련을 받아 최고의 컨디션으로 면접 볼 준비를 완료합니다. 자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 만큼만 잘하자. 백수 새끼 김지호는 죽었다. 나는 면접 선수 새끼 김지호다. 각자 자기소개부터 먼저 할게요. 우선 김재호 씨부터. 예,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알림식품 상품기획팀에 지원한 지원자 김재호라고 합니다. 오, 확실히 깔끔해진 톤과 발음, 자신감. 전과 달리 면접관의 표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아니, 왜 내가 떨리냐고. 좋아하는 남자가 잘 되길 바라는 여자의 마음. 그거 당연한 거야. 벤토. 아니, 선배의 마음인가. 이거 선배 명령이야. 그때 자신의 멘토이자 백수가 된 이윤 회사 선배가 떠오르는데. 아무로 하자. 저 진짜 괜찮은데. 먹기 싫으면 그냥 나 먹는 거 보고만 있어. 혼자 먹으면 외롭잖아. 일찍 왔네? 왔어? 뭐야, 둘 다 저 로맨스 문과를. 면접을 잘 봤어도 지금까지 떨어진 경험이 많아 불안하기만 한 재우. 면접관들 표정은 내가 당최. 이걸 제발 붙어야 되는데. 붙는 게 다가 아니야. 회사 생활 생각보다 힘들어. 그렇게 은호에 대해 점점 궁금해지는 한 가지. 왜 회사 그만둔 거야? 아까 생각했던 멘토이자 은호를 백수로 만든 그 선배. 뭘까? 은호 씨. 과장님이 어젯밑에 현장 호출와서 급하게 나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대. 자신을 유일하게 챙겨준 그 선배가 사고로 인해 죽었지만 회사는 전혀 달라진 것 없이 멀쩡히 돌아가는 것을 보고 힘든 직장생활에 대한 회의감이 강하게 들어 퇴사를 하게 된 은호. 계속 생각해. 그때 선배님의 마음이 뭐였는지. 모르겠는 걸 굳이 알려고 애쓰지 말고 내 마음이 어떤지 살펴봐. 야, 점수 그만 따도 돼. 깔끔한 솔루션으로 은호의 심쿵 포인트를 노리는 채호. 한편 백수 은호의 직업에 대한 솔루션도 시작하는데. 그래서 뭐 앞으로 뭘 할지는 좀 정했나? 지금 사업 구상 중이야. 직접 요리도 만들어보고 같이 식사도 하고 그러다가 파티도 하고 뭐 새로운 친구를 데려오기도 하고 뭐 재료도 공유하고. 하지만 아직 이상만을 추구한 창업 계획일 뿐 현실적인 면이 고려되진 않은 상태였죠. 형, 조금 전에 알림식품 결과 떴대요. 그리고 대망의 결과 발표 날. 50원. 결국 김지호 일냈습니다. 생애 첫 인턴 사원 합격을 통보받은 것이죠. 오, 완전 무대를 뒤집어 놓으셨다. 진짜 최고의 선배. 파이팅. 내 첫 직장. 회사로 향한 첫 발걸음을 떼는 재호. 알림식품에 합격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먼저 안내 교육과 함께 간단한 OT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은호의 말대로 취업 이후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여러분들이 근무할 기획 1팀입니다. 팀장님, 인사를. 벌써 왔나? 눈치게임 1. 안녕하십니까. 이번 기획 1팀 인턴으로 들어온 주선호입니다. 선호. 뭐든 시켜만 주시고. 김재호입니다.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주 다들 파이팅들이 넘치네. 하지만 밥에 진심인 남자 지호는 첫날부터 눈치 없는 실수를 저지르고 마는데. 제육볶음 정식. 네, 저도 제육볶음요. 네, 저도요. 저도 제육볶음으로 하겠습니다. 저 고등어구이 정식 하겠습니다. 제육보다 2,000원 더 비싼 고등어구이를 외치는 자신감. 이것이 MZ세대? 어쩔 TV? 김은영! 형 인생이 왜 그 모양 그 꼴인 줄 알아? 뭐 복합기에 기본 복사 기능도 다를 줄 모르는 건 뭐 기본이죠. 김은영! 아니, 최우 형! 뭐 보는 거야? 오늘 출근하다 본 기사인데. 소셜 다이닝?
관심사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하고 어울리는 곳이. 아, 이거 은호가 원했던 그 창업 스타일과 비슷해 보여서 이 정보를 알려줍니다. 제호도 은호 생각을 많이 하고 있군요. 소셜 다이닝? 그렇게 은호는 제호의 추천대로 소셜 다이닝에 흥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입사 후 첫 기획 개발 프로젝트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회사 주력 상품이 혼밥주 겨냥 밀키트인데 여기에 회사 브랜딩 차원에서 상생 캠페인으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려고 해. 다들 파이팅해. 네. 네. 이따 저녁에 밥 먹을래? 그렇게 거의 여친급 은호와 입사 축하 저녁 약속을 잡는데 입사 축하 파티 겸. 콜. 그 순간 수정이한테도 축하 메시지가 옵니다. 고마워. 이따 저녁에 볼래? 에이, 썸녀 은호랑 선약이 있는데 설마 보겠어? 드래곤아! 아니, 채우요. 야, 제육볶음 소주랑 먹으니까 또 새롭다. 옛날에 이거 우리 밥 반찬이었는데. 요즘엔 직장인들의 점심 식사고. 채우는 은호를 잊은 채 수정과의 추억 탐방 중인데요. 음식 재료를 사러 나온 은호는 약속을 잊은 채우를 목격합니다. 어? 퇴근했나? 여기 입술에 뭐 묻었다. 여기? 그때 은호를 발견하고 약속이 기억난 재호. 왔다. 금방 연락할게. 하나만에 하나만. 양쪽을 다 흔드네 아주. 저녁 먹은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안 먹었어. 할 말 있다는 건 뭐야? 아, 우리 그 회사 인턴 과제 밀키트야. 괜찮은 아이디어 생각나면 제보할게. 땡큐. 소셜 다이닝은? 얼마 전에 운영 문제로 문 닫았대. 근데 거기서 뭔가 사업의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비슷한 생각하는 사람들도 수소문해서 모으고 그러면. 이상적인 것 같은데. 입사한 지호는 평소와 뭔가 좀 달라졌습니다. 새끼고. 회사는 좀 어때? 좋은 친구들이 생긴 느낌이야. 친구는 무슨. 은호 또한 회사 생활에 대한 현실적인 말만 늘어놓죠. 친구가 왜? 이 둘의 사랑이 아닌 우정에 금이 가기 시작하는데. 뭐 취업하니까 세상이 전부 다 아름다워 보여? 아니, 무슨 세상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해? 지는 지금 당장 뭘 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너처럼 성실하고 야심 없는 호구로 살진 않을 거야. 성실한 호구와 자유로운 이상주의자의 대결? 이 두 사람 선을 넘어버립니다. 어젯밤 다툼으로 인해 제대로 집중을 못하는 채호. 불안함을 이끌고 드디어 첫 회식에 참여합니다. 건배사는 우리 신입들이 한번 해볼까? 건배사? 갑자기? 이럴 때를 대비해 연습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남는 겁니다. 동사무소 하겠습니다. 동! 동료를 사 사랑하는 것이 무 무엇보다 소 소중하다. 동사무소! 아, 동사무소. 그리고 술이 약해 고량주는 많이 무린 동료 인턴을 발견하는데요. 아유, 우리 지은 씨. 감사합니다. 에? 어디 아파요? 감사히 따르겠습니다. 아, 감사히 가겠습니다. 술을 잘 못 마셨어요. 그렇게 재호는 동료를 도와주려던 찰나 또다시 사고를 치게 됩니다. 그만 쳐, 재호야. 재호 형! 저희 그럼 뭐 잠도 다 채우신 것 같은데. 아, 이 첫 회식 자리에서 술을 컵에 버리고 다시 컵에서 따르고 이게 눈치 없지 이거는. 오늘 죄송했습니다. 옆에서 보는데 조금 힘들어 보여서. 괜찮아. 형이 이래서 좋네. 응? 서로 챙겨주고 돈독해 보이고. 아이, 좋아. 못 마시면 못 마신다고 하지. 억지로 마시다가 탈나면 괜히 나만 나쁜 사람 되잖아. 응? 저는 괜찮았는데. 내일 보자고. 네, 들어가세요. 그렇게 오늘도 한 건 하고 돌아온 재호는 은호와의 일을 떠올립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그렇게 뭐? 내가 뭐? 응? 할 말 못 할 말 있지. 무슨 말을 그렇게 싹퉁바가 접시해? 많이 기다렸어? 나 차가 좀 막혀서. 괜찮아. 한편 이 두 사람은 재결합각을 보이며 과거 데이트 코스를 잠시 둘러보며 다니는데 그런데 전혀 즐겁지 않아 보이고 왠지 마음 한편이 비어있는 것 같은 재호. 이거 또 딴 여자 생각하구만. 그녀의 달고나 추억 생각하고 있지? 이거 봐라 이거. 옆에 서
서정 있었지. 이미 수정도 알고 있습니다. 재훈은 이미 마음이 떠났다는 사실을요. 그렇게 매일 밤 은호의 집 앞에서 맴돌다 포기하는 재훈. 그렇게 심장이 쓰이시면 먼저 남자답게 사과라도 하시든가. 그렇게 그녀의 옥탑방으로 향한 재훈. 사랑보다 먼 우정보다는 가까운 이 두 사람. 다시 썸모드? 지난번에 말 그렇게 한 거 미안해. 뭐 나도 곱게 나가진 않았으니까. 그래 사과도 했으니까 빨리 사귀긴 해. 그 밀키트 미션은 잘 돼가고 있어? 근무하면서 준비하려니까 생각보다 쉽지가 않네. 그럼 퇴근 후에 우리 소셜 다이닝 써. 사장님한테 한 달 정도 빌려서 새로운 프로그램 만들어 보기로 했거든. 와 그 사이에? 그니까 필요하면 편할 때 와서 써. 재훈은 주변 이웃을 불러 밀키트에 관한 고객 의견을 조사합니다. 저는 그 알림식품에서 인턴으로 근무하고 있는 김재호라고 합니다. 저희 그 밀키트 신제품 개발 중에 있는데 소중한 고견을 들으러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생각한 신선식품 위주의 건강식이면 사고 싶어요. 네. 혼자 사는데 아프기까지 하면 진짜 서럽잖아요. 혼자 사는 사람이 제일 챙겨 먹기 어려운 게 그런 거니까. 고객들은 건강을 챙긴 신선식품 밀키트를 원하는 상황. 야, 홍보도 제법인데 아주 자연스러웠어. 그때 무슨 이상한 냄새가 나는데. 아니 무슨 타는 냄새가 나냐? 아니 설마 이건. 내 마음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요. 아 맞다 파죽. 아 뭐야 진짜 탄 거네? 맛있겠다. 같이 먹자. 어 나는 괜찮아. 어? 말해서 김지호가 입맛이 없어서 음식을 거절해? 곱창도 아니고? 아 나 이상하게 아까부터 식은땀이 나네. 약간 오한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채호를 위해 죽을 만들어주는 두 여자. 어허 근데 채호의 집 앞에는 죽이 하나만 있다? 뭐지?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굽다고 일단 야무지게 흡입하는 재호. 괜찮아 재호 씨? 근데 누구 죽 먹고 부활한 거니? 죽 먹고 약 먹고 푹 잤더니 이제 괜찮아. 어제 죽 잘 먹었어. 고마워. 뿌듯하네. 어제 죽은 잘 갖다 줬어? 사실 수정도 재호를 위해 죽을 만들었지만 저번에 만난 재호의 태도에서부터 예전과 확실히 다르다는 걸 안 수정은 죽을 만들고도 포기했죠. 몸은 좀 괜찮아? 어. 아침에 일어나니까 괜찮아졌어. 저녁에 시간 돼? 하지만 아직 포기하지 않은 수정은 역시 하트 시그널 출신이라 대화를 시작합니다. 할 말 있어서 보자고 했어.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 진심 아니었어. 다시 만나자고 하길 기다렸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럴 수가 없었어. 미련이 남는 건 우리 관계가 아니라 그때 최선을 다하지 못했던 내 모습 때문이라는 거. 우리 안 되겠지? 그렇게 마음을 다잡고 확실히 선을 긋는 재호. 너 이거 은호 없어도 그랬을까? 여기까지인 것 같아. 그렇게 재호 수정 코인은 상장 폐지됐습니다. 자 이제 재호 은호 코인으로 가시죠. 사장님이 이번 신제품 라인업도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셨다. 다음날 상사의 토킹을 엿듣는 주선호. 사장님은 이번 신제품 타겟을 중장년층까지 생각하는 것 같아. 얼마 전에 아프시고 나서 자신도 사고 싶은 그 건강 보양식에 관심이 많아지셨더라니까. 회장님이 중년층 타겟에 건강식을 원한다는 소리를 듣는데. 때마침 재호의 프로젝트가 죽을 이용한 건강식. 재호는 좋은 친구가 생겼다고 좋아했지만 사실 허울만 좋을 뿐 모두가 경쟁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렇게 사내 경쟁이 시작되어버립니다. 과연 재호는 무사히 인턴 생활을 마치고 정직원이 될 수 있을까요? 백수새끼 본편은 티빙과 유튜브 플레이리스트 채널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